자, 세모자 사건이죠. 바로 남편과 가족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무속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주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이분의 과거에도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소식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새로 나온 이야기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그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무속인 어떤 사람인가를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재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재산 변동 중요한 시점마다 직접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 남편,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의 남편 허모 목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마다 이 무속인 김모 씨가 나타나서 이 잔금을 받아갔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어떤 재산과 관련된 일을 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한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챈 나쁜 무속인이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내용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새 모자의 배우 세력이 틀림없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발언이라든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씨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무속인 김 씨가 이 새 모자를 뒤에서 강력하게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무속인 김 씨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다 조종하고 있고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돈을 노리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어제 한 방송에서 이분의 목소리가 담겨서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돈이 오리고 이게 다 들어가고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그 거래처를 전부 하루아침에 끊어내요. 연락 와도 받지도 말해.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밀어나고 딸 학교 보내지 마라. 그럼 휴학 시킨 다음에는 차라리 술집에 내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몸파는 일도 하게 시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액땜을 하는 거야. 그게 세상에 이런 악마가 없어요. 내가 당한 걸로 봐서는 이라는 여자가 김찬이가 얘기한 게 전부 진짜인 줄 알아요. 아가씨. 저기 사진은 얼굴 같은 게 찍혀있으면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더 충족받으면 애들이 불안해 가지고. 지금 다른 집 애들은 다 지금 뭐 카메라에 등장해서 잊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하게 아끼는 모습이네요. 근데 무속인들의 이제 피해들이 이제 점점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꽤 이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속인에 대해서 어디 투자해라. 근데 내가 실패했다. 그걸 가지고 무속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무속인에 의한 피해가 많아지는 것들은 뭐냐면 야, 이거 너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뭐 구태라. 뭐 천도제를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 건 정도 되면 수사기관 앞에서 그거를 사기로 처벌하기는 참 애매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횟수가 많아지고 돈의 횟수가 많아지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로 구속되는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무속인에 의존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황이 어려우면은 꼭 저런 일들이 이제 다가오죠. 다가와서 본인은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인 차장.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그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를 완벽하게 세뇌를 시켰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인 거죠? 어제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요. 그 피해자 이 씨의 진술을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 성관계 동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내가 봤다라는 게 아니라 예.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남편 허 목사가 바람을 피웠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가 제3자가 그 이 씨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허위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행동 지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 배후에는 당연히 그 김 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이 무속인 김 씨가 계속해서 이 씨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허 목사의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 지금 김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 무속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이렇게 그 잘못된 그 일부에서는 이 사람의 심리 약한 고리 그런 것들을 파고들면서 누군가나 누구에게나 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 병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약한 고리를 재빨리 파악을 해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공포심을 유발하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알려주는 게 진실이다. 예. 이렇게 해서 반복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인 걸로 오해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인데 자, 이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자식들하고 이제 격리 조치가 되잖아요. 이 격리 조치가 되는 이 순간에 어머니가 뭔가 자식들에게 암호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암호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씨가 고소장에 들어왔어요. 아동학대. 학대하고 있다는 가족들이 이 씨에 대한 정신적 질환 여부가 있는지 판단을 해달라. 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누구야? 여기 경기 방송을 부산에 집에 엄마 다시는 거라고 얘기해. 네. 피해자는 누구? 우리 엄마가 피해자예요. 알어. 피해자도 알어. 엄마 피해자도 알어. 아저씨 알어. 엄마 아파서 엄마 치료가 필요해. 어. 누가 안 돼요. 네가 도와줘야 돼. 그 이모 할머니가 지금 무속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넘버 세븐 어떤 의미예요? 지금 뭐 정확하게 파악은 된 건 아닙니다만 이 이모 할머니라고 불리는 이 무속인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저렇게 비상 상황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넘버 세븐 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기들끼리의 암호를 정해놓고 무속인 김 씨에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예. 그런 체계까지도 아이들하고 입을 맞춰왔다는 사실이 보는 분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저런 것까지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낳게 했던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아이들이 사실 제일 걱정인데 일단 격리 조치가 됐네요. 둘 다. 둘 다 격리 조치가 엄마로부터 격리가 돼서 둘 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 친척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래도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온화한 눈빛을 보낼 때도 있었다라고 예, 해서 다행이네요. 치료의 가능성이 빨리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저 아동학대 조사 중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들이지만 학대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부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오히려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좀 더 형의 가중세화가 되지 부모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 일단은 저 현재까지 나타난 걸 보면 엄마한테 아동학대 혐의가 조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 조금 지켜보시면 결과 곧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